탄젠트 나왔습니다. 탄젠트 A가 2분의 루트 3이래. 탄젠트라는 것은 어디서 써먹을 수 있다? 직각. 직각삼각형에서 써먹을 수 있는 거지? 그치? 근데 여기서 지금 직각삼각형이 보여, 안 보여? 원의 중심을 지나지 않기 때문에 직각 자체가 안 보이지. 그렇게 말이지. 직각삼각형을 성원이가 그려줘야 되겠구나. 이 생각도 좀 들어야 돼. 원, 오의 지름의 길이를 구하. 지름 길이 구하라니까 지름 길이 그려. 이렇게. 그럼 직각삼각형 또 나오잖아. 어떤 직각삼각형은 이렇게 보면 빛이 그 여기가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잠깐만 스톱 여기 그려봐봐 이렇게 이렇게 됐죠? 네. 그 다음에 뭘 그려야 될까? 뭐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? 여기가 몇 도나? 90도 나오죠. 요 호에 대한 원주각입니다.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? 이해가요? 그럼 호 원주각이, 원주각이 A가 어디로 옮겨갈 수가 있어? 여기 있던 게 1로 옮겨갈 수도 있겠다. A 프라임 이렇게. 탄젠트가 근데 몇 대면이지? 2루트 4. 2루트 3이래? 그러면 4루트 3분의 CA 하면 4루트 3분의 3분의 A 프라임 C 하면은 뭐가 나와야 돼? 예분의 아니지. 쏘리 쏘리 쏘리. 바뀌었지. 각 A, 뭐야, 탄젠트 A라고 했나? 탄젠트 A로 봤으니까 어디로 가야 돼? 1로 가야지, 그치? 쏘리 쏘리 쏘리. 3분의 A 프라임 분의 C 분의 4루트 3 했을 때 뭐가 나와야 돼? 2루트 3 나왔다. 2. 그럼 여기 길이가 얼마? 2지. 여기 길이가 2다. 그 나머지 B, 요, 요 길이는 뭘로 구해? 비타도 봐. 비타. 여기 길이는 얼마야? 48에다가 4를 넣으면 루트 52가 나오겠네. 그럼 얼마? 2루트 13 이렇게. 도형이기 때문에 더 다양하게 풀 수 있어요.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성원이가 연구를 해. 더 쉬운 방법이 있다고 하면 선생님한테 알려주는 거예요. 알겠죠? 나한테 알려주세요.